안녕하세요. 하이터정 뉴스 짱 하미드 지트마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여학생 방학 중 출국해도 될까입니다. 최근 1학기 끝나고 방학 마쳐서 많이 여학생들이 본국으로 출국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상 여학생들 재료기간 중 단기간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재국이 가능한데요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이 가능한지 알아볼까요? 네, 방학 중에 출국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출국과 재입국 항공편을 예약합니다.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야 출국일, 재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학과 사무실에 방문합니다.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본국으로 출국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예약한 항공권을 보여줍니다. 학과 조교 선생님들이 방학 중 출국 신청 사유서 및 동의서 문서를 출력해주면 유학생은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합니다. 다음 학기 등록 확인, 본인의 성적, 계절 학기, 수강 여부 등 학과 조교 선생님들과 상담을 진행한 뒤에 동의서에 학과 실서명을 받고 국제기록처 사무실에 방문합니다. 세 번째로는 국제기록처 사무실에 방문한 뒤 국제기록처 선생님과 비자 연장 및 비자기간 끝나는 날을 보며 상담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신청서 및 동의서 내용은 국제근로자 선생님과 한 번 더 확인합니다. 그러면 신청 방법은 끝났고 비행기표에 맞춰서 출국은 재입국은 하면 됩니다. 이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한국으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. 반드시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한 후에 출국은 해야 합니다. 아시겠죠? 그렇다면 해당 방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? 첫 번째, 다음 학기 등록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. 등록금은 등록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 출국을 하면 학교와 연락하기가 힘들어져서 학생들이 등록을 못할 수도 있어요. 등록을 못하면 외국인 등록증에 만료 기간이 남아 있어도 곧 바로 비자 만료입니다. 이 점 꼭 조심해 주세요. 두 번째, 비자 연장 및 비자 변경 업무는 출국한 기간 동안 불가능해요. 따라서 나가기 전에 비자 끝나는 날을 확인한 후 국제기록처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해요. 전화로 상담은 불가능하고 서류를 확인해야 해서 꼭 방문해 주세요. 세 번째, 졸업생 및 유급생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확인해야 합니다. 출국한 기간 동안은 계절 학기를 들을 수 없어요. 그래서 학점이 부족한 유학생들은 출국은 할 수 없어요. 방학을 예약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. 그래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들이 출국했다가 못 들어오게 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. 이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절차를 마련하여 알려주는 겁니다. 우리 서정대학교 학생들이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장학을 잘 보내고 하이서정 뉴스는 또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, 유튜브 채널 하이서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진짜 안녕. 끝났어. 이제 잘 나왔습니다. 아, 오늘은 이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나 마지막에 조금 하다가 전화 와.